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무고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 확전될 경우 중동 지역 3,400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릴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확전에 따른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으나 전쟁 중지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은 더디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 정세와 경제 파고 등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내년 4월 총선 승리만을 목표로 설익은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는 다른 냉철한 정부의 위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